스타리그 8강 마지막 주차 대결입니다. 나도현과 그리고 박경락이 펼치는 대결. 나도현 선수는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패랑전이 없네요. 그 참, 예, 그것도 참 아주 묘한 측면인데, 네. 뭐 어쨌건 일단 오늘은 저그전이니까. 박경락 선수는 저그대 테란 온게임들 다승이 이미 승률 3위고요. 예, 나도현 선수는 온게임들 테란드 저그 승률 2위입니다. 다승은 9위. 네. 어떤 순번 알지 이제 선배입니다. 선배 패러독스 2에서 같은 한빛 선수들 간의 대결, 멋진 경기 기대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경락 선수의 진영부터 보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7시 저그 7시 박경락 이에 맞서는 나도현 선수의 진영은 대각선이죠. 2인용 맵 1시 1시 나도현 테란 그리고 7시 저그 박경락입니다. 이 두 선수들 정말 최근의 성적이 뚜렷이 나눠지고 있는데 예. 자, 맵을 보면서 자세히 이 맵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이 박경락 선수가 이 맵에서 이제 서지훈 선수한테 패할 때 레이스에 그때 박경락 선수가 아마 이쪽이었는데 레이스에 무너졌었고 나도현 선수가 바로 패러독스 1에서 임정호 선수 이길 때 레이스를 그냥 끝났습니다. 네. 예. 근데 패러독스 2가 된 이후에 나도현 선수가 아주 성학승 선수한테 승리를 했고 박경락 선수는 이제 이윤정 선수한테 패배를 했는데 그때는 레이스에 의해서 승부가 갈렸다기보다는 완전히 예, 중앙 장악에 의해서 양 경기가 예, 이런 그 핵심 포인트는 그 어떤 이 버전을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똑같더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테란 대 저그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패러독스 2가 된 이후에 센터 장악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하. 예, 그것을 반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네. 네. 팬카페 검색창에서 전영준 검색하면 전영준 캐스터가 직접 만든 카페가 쫙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전영준 씨 카페를 만들었는데 전영준 씨 당사자가 가입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그 다른 포털이어서. 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대각선으로 이제 그 정찰병을 보내고 있는 박경락 선수의 모습 드러나고요. 예. 일단 뭐 그 중앙 대륙을 장악하는 쪽에 어떤 그 유리함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 맵에서의 저그 박경락 선수는 예, 초반 다수의 드론을 확보하면서 일단 온리 히드라 리스크로 예, 중앙 대륙을 선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상 보면 박경락 선수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65대 35. 예. 그러다 뭐 최근의 경향을 살펴볼 때는 물론 박경락 선수는 서지훈에게 한 번, 이윤열에게 두 번 이렇게 진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태안에게 3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예, 그리고 반면에 나도현 선수는 저그전 지금 6연승 구가 중이죠. 태안의 저그 6연승. 그러니까 전체 성적도 지금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이라서 나도현이 7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것도 기초가 주목되지만 저그전 7연승. 저그전 연승 순위 1위는 이묘한 병길섭 두 선수가 9연승씩 했다는 거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밑에가 지금 나도현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것도 사실은 좀 주목해 봐야 될 측면입니다. 네, 말씀하신 나도현 선수의 연승 기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리그 6연승, 대저그전 6연승 역시 진행 중입니다. 네, 일단 나도현 선수 더블 커맨드 시도했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왜. 부산에서 그 저희가 8강전 첫 경기를 할 때 분장실에 이제 선수들 8명이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 막 농담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마침 나도현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요? 예, 나는 무조건 BSB다. 예, 저그 상대로 할 때 웬만하면 BSB 많이 하고 그걸로 저그들에게 압박을 주면서 앞마당을 먹지 말고 본진 플레이를 하라는 걸 강요를 하는데 이번에 경락이는 행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예. 네. 바로 이 패러독스에서는 BSB 초반에 머리 압박은 없거든요. 네. 저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맵이 나온 거는 박경락 선수한테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진짜로 뭐 그게 이렇게 작용을 할지. 네. 뭐,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보더라도, 예, 극초반에 강한 나도현 선수와. 그렇죠. 예, 네. 초반에 약한 박경락 선수의 대결이기도 했는데, 예, 맵이 패러독스라서,
네, 그런 경기는 좀 안 나오겠죠. 네. 오랜만에 박경락 선수의 전신 경락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 박경 선수의 팬들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나도현 선수는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한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연습은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경 감독의 말에 따르면. 네. 근데 알아서 좀 열심히 한 편이고 박경락 선수는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강 3연패는 망신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팀 동료 뭐 유인봉 선수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팀내 테란 유도라고 연습을 참 많이 했다 그래요. 네. 네. 나도현 선수는 더블 커맨드 이후에 이제 예, 골리앗 탱크 예, 초반에 뭐 어쨌든 골리앗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인데 제 박경락 선수 같은 경우는 예, 히드라리스크 체제가 아니라 일단 스파이어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글쎄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한다기보다도 일단 이 골리앗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드랍십을 같이 운영해줘야 되니까 예, 그 드랍십을 스콜지로 잡아내고 예, 그 이후에는 예, 히드라 리스크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뭐 그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뮤탈리스크를 먼저 뽑아가지고 정찰도 좀 해보면서 예, 뮤탈리스크건 뭐 스커지건 일단 오버론으로 테란 지역에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좀 되는 유닛으로 정찰도 좀 하고 예, 아니면은 뭐 뮤탈리스크로 나 이렇게 가고 있어라고 페이크를 하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모으는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6시 쪽에 채널 하나 더 늘립니다. 박경락. 예. 그 예,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챌린지 리그 예, 순위 결정전에서 그 최현선 선수, 이병민 선수 테란 대 테란전의 200m 나왔을 때 네. 예, 최현선 선수가 배럭 날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해 볼 때 예, 대적은 전 상대로도 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뭐 당하면은 큰일 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진짜 특히나 저우 상대로는 대놓고 파이브 뽑는 그렇죠. 예,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죠. 그리고 네. 지금 보더라도 뻔히 저그가 예, 저글링을 생산하지 않고 계속 드럼 뽑고 예, 테크 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스커지로 상대방의 어떤 드랍십 이동 경로를 좀 패트롤을 시켜놓은 예, 이런 상태. 뮤탈리스크를 계속 뽑네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 뭐 6기 이상 우리 네. 뮤탈리스크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뮤탈리스크는 뭐 정찰 용도 그리고 그 보통 지산 맵에서 데테란전 예, 상대할 때 보면 뮤탈리스크 한 6-8기를 확보한 다음에 바로 이제 히드라 넣고 예, 페이크성 예, 트릭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번 이 맵에서 또 누굽니까? 저 나경보 선수가 챌린지 리그에서 이윤재 선수를 격파할 때 결국 뮤탈리스크를 꼭꼭 숨겨갖고 몰래 모아놨다가 네. 히드라리스크를 왕창 드랍을 하면서 뮤탈리스크하고 함께 싸워서 그 엄청난 전투력으로 승리를 바로 거뒀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되 뮤탈리스크를 굳이 숨겨놓지 않고 모아서 활용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박경락 선수가 선택을 한 거는 그쪽일 수도 있다는 생각 좀 듭니다. 네, 예. 지켜보죠. 그러면서 박경락 게스기즈 가져가요. 4시 쪽. 네. 박경락 선수의 의도는 뮤탈리스크 스콜지로 일단 나대원 선수의 첫 진출 드랍십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최대 관건이고요. 네, 드랍십 전투가 시작하죠. 중요합니다. 네, 중간에 섬으로 일단 전진 차츰차츰 네. 네. 이동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 초반 드랍십 견제만 해주고 중앙 쪽은 히드라리스크로 장악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기 사정거리가 긴 골리앗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중간에 저런 브릿지 섬들을 이용을 하면은 뭐 좀 진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테란 입장에서 개수를 먹는 드랍십인데 네. 예, 보호에 좀 만전을 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편을 본진 쪽에 묶어놓으면서 박경락 선수 게스기지는 두 분께 다 가져가요. 지금 예, 다 장악을 하는데 네. 그렇죠. 박현아 선수의 어떤 예, 이 경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예, 저 드랍십을 잡느냐 못 잡느냐입니다. 아, 스쿼드 많이 보강하는데요. 숫자를 늘립니다. 예, 박현아 선수. 예, 그러니까 이 성학승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도 나대현 선수가 마침 성학승 선수 여기저기다가 멀티 막 폈어요. 예, 막 피고 그냥 나대현 선수는 본진 자원만 갖고 플레이를 하고 이랬는데도 센터를 장악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밀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는 성학승 선수는 박경락 선수처럼 공중 유닛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과연 나도현 선수 언제쯤 실어 나르기 작전 할 건지. 드롭십은 한 개. 예, 나도현 선수는 어쨌건 아머리도 뭐 일찌감치 지어놓고 플레이. 그렇죠. 발키리네요. 예, 발키리죠. 네. 예, 그런 김에
발키리를 모아서 어쨌건 중앙 진출. 예, 이것이 이제 나도현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박현호 선수는 일단 예, 여러 곳에 멀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이제 시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키리를 목 언제 돌파하느냐가 또 나도현 선수에겐 중요하겠죠. 나도현의 경기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현. 아, 공중륜이 쓸쓸어버리기 위해서 나 공대공 유닛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언제쯤 예, 타이밍을 잡을지. 많이 모았는데. 네. 글쎄요, 지금은 그 중앙대류 쪽에 박경락 선수도 지상 유닛을 조합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박경락 선수도 예, 저런 식으로 이제 테란을 섬 안에 꽁꽁 묶어놨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희생을 시키더라도 뮤탈리스크 또는 스커지를 테란의 본진에 넣어서 뭐 하고 있는지를 갖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 나도현이 이렇게 발키리를 모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 그렇지. 아, 예. 저건, 아, 그러면 곧이어 바로 발키리가 뒷단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 스포지랑 알아서 이 발키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껏 뒤쪽에 가져주는 스포지. 다시 귀환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 못 나와요. 뛰었던 병력들, 건물들은 파괴되고 일부 직접 날아가죠. 예, 뮤탈리스크는 방어을 해놨는데. 글쎄요, 저 방업은 뭐 발키리를 예상하고 방업을 했다기보다는 뭐 골리앗이 예, 뭐 어쨌건 이제 한 발이 두 발로 간주되는 형태, 그 질럿과 같은 식으로 어쨌건 데미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태니까 방업을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 의미였을 일단 공산이 큰데. 아, 근데 지금 나도현 선수의 진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박경락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스커지를 조금 더 뽑아가지고 좀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스커지가 상당히 다수는 아니었고 네. 지금은 한번 그냥 별수 엄청 많네요. 이 정도면 묶어놓는데는 다시 한번 묻죠. 자 모여 있었거든요. 뮤탈리스크 이러면 싸움 안 돼. 뮤탈리스크 버티면 됩니다. 아 많이 녹았어요. 야 지금 뮤탈리스크 예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네. 순식간에 녹았어요. 아, 병력을 약간 다 공세선을 뒤로 빼고 있는 박경락 선수고 그만큼 발키리가 부담스럽죠. 자, 본진 쪽에서 히드라를 뽑는 모습이 잠재적으로 네. 지나갔는데요. 네. 지금은 그냥 싸웠으면은 스커지에 의해서 발키리도 다 녹았을지 모르지만 뮤탈리스크는 계속 그냥 싸웠으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네. 근데 그 뮤탈리스크가 물론 예, 발키리한테 약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예, 어디 커뮤니티의 실험을 보니까 일정수 또 넘어가니까 뮤탈리스크가 이기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아무래도 있죠, 예, 예. 컴퓨터의 사양과 뭐 이런 것도 조금 관계를 했을 것 같아요. 발키리가 수가 너무 많으면 안 쏘죠? 예. 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조금씩 자신의 기지 근처를 정찰하고 있던 한편의 네. 스커지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나도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거의 박경화 선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네. 지금 그쵸? 상태에서 네. 중앙 쪽에 진출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저 뮤탈리스크를 제압하기 위해 발키리를 저렇게 모았습니다만 아직 제압을 못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히드라리스크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박경화 선수가. 네. 그렇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발키리에 치중했던 나도현 선수는 지상 유닛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네. 겨우겨우 뮤탈리스크하고 스커지 제압해서 센터에 나와보니까 센터에는 새까맣게 저부 유닛이 지상 유닛이 몰려있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되기 십상이고 박경락 경기 장면 나오고 있죠. 이제 차츰 지상전도 준비를 합니다. 박경락. 예. 그리고 박경락 선수가 뭐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자원이 확보가 되면 테크트리 더 올려가지고 저 뮤탈리스크들을 디바워러로 변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거 발키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스포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아, 드디어 나변 선수가 대륙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하고자 하는 히데리스크. 아, 히데리스크까지 도착을 하자 경력 빼고만 네. 나도현 선수. 결국 뮤탈리스크를 잡았을 때에 나도현 선수의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데 일단 박경화 선수의 히드라 리스크까지 충원됐다면 더 이상 중앙 진출이 힘들죠. 예, 뮤탈리스크가 지금 방 2업이기도 하고 저런 형태로 지금 발키리하고 싸움을 할 때 발키리 주변으로 뮤탈리스크가 쫙 퍼져갖고 둘러싸고 스커지도 두 가지 방향 이상의 방향에서 달려들어갖고 자폭을 시도했거든요. 저런 형태로의 컨트롤이 지금 박경락 선수의 컨트롤보다 조금 더 나은,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이 된다면 커세어하고도 싸움이 됩니다. 네, 정말로 적어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진,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죠. 그럼요. 아, 네, 다음 교전 박경 선수는 차근차근 아, 네. 대규모 교전을 준비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5시, 5시와 10시 옆 5시까지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맛만 먹으면 박경락 선수는 뭐로든 예,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뭐 가디언 디바우로도 상관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예, 가스가 충분합니다. 디파일러 뽑아도 되고요. 나눈 선수를 상대로 해서 박경락 뭐 원하는 대로 하죠. 워낙 자원 수급이 좋고 맵을 넓게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까지 올리고 있는 박경락. 아 이거는 승기 확실히 잡았네요. 박경락 선수 과연 박경락 입장에서 한 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나도현 선수에게는 예, 이제부터는 자원의 압박이 시작되죠. 김진장원도 뭐 당연히 캣 처음부터 캣이니까 떨어질만 하고요. 잠시 후부터는 네, 그 자원의 압박이라는 것이 물론 이곳에 멀티를 가져갔지만 미네랄 멀티의 압박이 아니라 가스 멀티 압박이 이제 시작되는 네. 겁니다. 군진밖에 없어 나머지 두 군데는 다 박경훈 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발키리를 모은 것은 아, 상대가 뮤탈리스크가 다수이면서 또 스커지도 또 써주니까 예,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제압을 하게 되면은 제압한 이후에는 발키리는 또 오버로드 사냥꾼으로도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발키리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개스를 먹는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그전 후반에 갔을 때 어떤 핵심이 될 수 역전의 어떤 발판 결정 병기가 될 수 있는 핵심 유닛인 사이언스베스를 얼마 못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볼 때 나도현 선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예, 지금 한 20, 30%도 안 되는데요. 예, 그나마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저 5시, 11시 멀티를 파괴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견제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 제공권마저도 어떻게 보면 예. 예, 적은 박경락 선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스를 두 군데서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나도현 선수가 발키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양의 게스를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탱크 골리앗 다 개스 먹는 유닛이죠. 그리고 탱크 골리앗이 많아서 그 많은 수의 탱크 골리앗을 한꺼번에 드랍해서 센터에서의 한방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나도현 선수에게 지금 승산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랍십이 또 많아야 됩니다. 네. 드랍십도 다 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나도현 선수는 그냥 예, 그냥 총체적인 난국인 거죠. 네, 어쩌면 예. 박경훈 선수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박경락 병력들 중앙 쪽으로 실어 나르죠. 예, 물론 뭐 두 선수가 이미 예, 4강 여부가 가려진 상태에서 경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주 뭐 박경락 선수의 원사이드한 경기가 되고 있죠. 네, 맵 중앙 대륙에도 출입하고 번을 뚫어놨습니다. 아예 지금 이 상태에서 나도현 선수를 중앙 못 뺐습니다. 네, 박경락 선수는 거의 뭐 200 채운 것 같고 그냥 할 거 다 하죠. 그렇죠. 예. 그냥 왜 예. 에볼루션 챔버를 두 개만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네. 예. 잘하면 그냥 스파이어도 하나 거지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나도현도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발버둥 쳐야죠. 뭐 지금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를 잡아내도 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휘드랄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지상 쪽에 그에 네. 반해서 나도현 선수는 지상 권력 거의 없고요. 어디 다른 곳을 드랍으로 처리하기도 힘든 것이 곳곳은 또 커널에 뚫려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병력도 이동할 수 있는 박경락. 이게 참 이 맵에서 박경락 선수하고 어마어마하게 난타전을 한 끝에 결국은 이긴 참 이윤열 선수가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예,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박경락 선수가 거의 뭐 예, 어떤 필승의 어떤 불변의 시나리오랄까 네. 예, 이런 거 하나를 써가지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측면부터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죠. 나도현 선수 네, 너무나 늦은 공격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나도현 선수 자, 10시 쪽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10시 게스트기 쪽으로. 자 그러면 나도현 선수의 반응이 문제겠죠. 박경락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아, 이거는 뮤탈리스는 그냥 높죠. 네, 박경락이 나왔어요. 작업이고 뭐 필요 없어요. 저 발키리 네. 저 정도 쏴서. 하지만 히드라리스가 너무 많아요. 네, 히드라 올 때까지 시간을 조금 버텨주는 거 정도로 네. 공격 유닛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온리 탱크여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예. 네. 뭐, 하나부터 골리앗이라도 좀 섞여 있든지. 아, 결국 못 뺏었죠. 그쵸, 예. 그, 아까 그, 이,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결국 뮤탈리스크는 완전히 제압을 하고 스커지하고 예, 공중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대지 공격력은 없는 발키리 네. 예, 그냥 오버로드 잡는 정도의 용도로밖에 못 쓰이고 진짜 실제 전쟁 전투에는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저그의 지상군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한 상황.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질의 파타드랍. 예, 이거 포기하고 박경환 선수는 본질의 파타드랍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환 선수 10시 쪽에 추가 병력을 아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커널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야, 시간이 드러나죠? 예, 저 나이더스 커널을 빨리 파괴하지 못해요. 근데. 예, 아, 다크썸 사용하겠는데요? 네, 온니 히드라의 딥파일러 다크썸은 별거 아닙니다. 저 탱크, CG 탱크 상대로는. 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가 낫죠. 아, 예, 플레이그 써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 뭐 CG 탱크의 그 CG 모드, 포격 자체하고 그 어떤 스플래시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다크썸 별거 없어요. 네. 아, 멀티가 많아서 뭐 소모를 해도 또 나오죠. 근데 이제 나도현 선수는 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이. 아, 본진 쪽 보면은 12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네랄 색깔이 없어요. 나도현 선수 본진 쪽은요. 이곳 제외하고 시작 지점 쪽은 뭐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고 게스도 없는 이 올리미네랄 전 여기가 다입니다. 워낙 또 나도현 선수의 테란이 지금 메카닉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가스의 압박이 정말 심하죠. 그렇죠. 예. 박경락 다 태운 걸 보니까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박경락 선수가 이맵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저그를 이길 때 또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많이 그랬을 겁니다. 저그들이 3H를 피면서 일단 히드라는 스킬을 뽑아서 플레이하는 저그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완전히 테란하고 힘싸움을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이윤열 선수한테 졌을 때도 박경락 선수 그렇죠. 그렇죠. 예. 박경락 선수가 그때 그렇게 지고 나서 좀 박경락 선수 역시 새로운 해법을 좀 찾은 것 같다는 생각 들긴 드는데 예. 아무튼 일단 뮤타리스크 뽑아갖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예. 이 수순을 밟으니까 괴로운 거죠. 아 플레이그 건물에 막 들라고요. 아, 뭐 크게 그냥 바꿔만 주면 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1차 들어가서 어느 정도 피해 입히고 길은 뚫었어요. 턴에서 밀었으니까 또 2타 또 실어 나를 겁니다, 박경락. 예,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테란도 골리앗 중심으로 먼저 뽑는 게 아니라, 저그가 지금 박경락 선수가 하듯이 플레이를 할 때는, 레이스 발키리로 바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좀, 승부를 알 수 없는 좀 싸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실어 날라야죠. 예, 뭐, 그냥, 박경락 선수는,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저그의 미덕을 발휘하면 이깁니다. 계속 갖다 부으면 됩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자원 많거든요 지금 박경락. 그렇죠. 2시 대비하고는 다 먹었어요 박경락이. 아, 이번 공격은 예 그냥 탱크에 떨궈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나도현 선수. 예, 무방비죠 지금 네. 탱크에 딱 떨구면. 네, 나름대로 다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전략의 선택에 있어서 나도현 선수가 시작하면서 거의 바로 졌네요. 예. 네. 나도현 선수는 성학승 선수를 이길 때의 플레이 그대로 했고 박경락 선수는 테란이 그런 플레이 하면은 예. 네. 간단히 제압하는 전략을 썼고 야 이건 뭐 예. 네. 오 이럴 때 나도현 선수 드라스나 대여섯기가 날아갑니다. 중앙 쪽일지 아니면 아, 뒤를 치나요? 아, 차라리 바로, 예. 이거는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예.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지고, 예, 코너를 먼저 팍. 아, 예, 예, 뭐, 탱크에게는, 예, 스웜이 별, 예, 큰 역할을 못해도, 예, 벌처의 데미지는 없애주죠. 네. 아, 추가 병력이 공급이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나도현 선수의 탱크 4개만 남았죠. 그래도 잘 싸우네 탱크. 네, 뭐 태워가지고 이제 옆에 내리려는 네, 거죠. 그래도 이 공격을 또 실패죠. 플레이그. 아 지금 오버로드 잡아먹고 플레이그 썼어요. 네. 아 진짜 예. 청소 끝. 아 폭탄드랑 가나요? 자 중앙 쪽에 가디언이요. 아, 가디오. 아, 이거. 나도현 선수 그냥.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러지 마! 이런 것까지 있냐, 뭐 그런 표정이죠? 네. 아, 나도현 선수가 이 채팅창에서 좋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니까 좋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뭐 있냐 했더니 가디언을 잡고 왔고. 이거는 진짜. 네. 나가라!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 나가니까. 네. 추하다 그러죠. 네. 아무 뭐 안 나가는 것도 뭐 그 선수의 판단입니다만 아무튼 아 결정차 나왔어요. 예, 그 뭐 좀 친한 그 예, 같은 팀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예, 일이라는 생각 듭니다만. 예, 그래도 그
지켜보는 또 팬들을 생각해줘야죠.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자, 들어와라, 한판 붙자. 자, 그런 의미의 사인을 보내고 싶다, 나도현 선수. 아, 한판 어떻게 붙을지, 양 선수들. 그렇죠. 다시 가야죠, 박경 선수. 박경 선수 들어가고, 나도현 선수를 막고. 고유한 단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아, 또 발길에 또 몇 개 뽑았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무엇이 올지 오기 전에 꽤 많은 사기가 줄 듯. 예, 그럼 또 밑에 또 히드라 메시카 있고, 아, 뭐 플레이도 뭐 계속 풀어주고요, 지금. 아, 오늘 마지막 주차 예. 8강 첫 경기.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한 중반 예, 넘어가면서부터, 아이고, 이거는 못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좀, 예, 같은 팀이고, 어떤 진출과는 무관한 경기고, 그러니까 뭐, 친선 경기 하듯이 하자. 예, 그런, 의미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의 네 번의 경기 중에서 어떤, 예, 전체전 개념의 경기이다 보니까, 예, 좀, 비교적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현 선수도 뭐 자신의 연승 기록은 좀 깨지겠습니다만, 박경 선수 동료가 그 승리의 맛을 네. 좀 감을 찾도록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는 듯 네, 보입니다. 그리고 뭐, 좀 너무 끄는데요. 막 착같이 방어에 내고 있는 나도현 선수고요. 자, 박경 선수도 뭔가 확실한 카드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 잘 처리를 하죠. 자, 8강 마지막 주차. 아이고. 예, 네, 물론 뭐, 나도현 선수도 지금 3시 쪽에 멀티, 자원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포기를 못 하는 네. 거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문을 다 끼우고 있는 나도현 선수가 박경남, 자, 가디안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했듯이 또 다음 판 준비하겠죠. 박경남, 나도현의 이 저항이 금방 끝나지 않거든요. 자, 선수 유닛 상대편 본진 위에 가디안 병원 대학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털을 네. 건설하고 있습니다. 뭐 미네랄은 그래도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선수. 네, 박경 선수 진짜 뭔가를 준비할 만한 그런 선수인데 지금 시점쯤 되면 네. 또다시 가디언 혹시 예, 네, 지금 변신시켰나요? 네, 대기관 병력이 이동을 하죠? 아니면 오버로드인가요? 아, 오버로드네요. 아, 오버로드 저기에 병력 다 타고 있으면 예, 오버로드만으로도 지금 한 부대가 넘거든요. 네. 야, 이 정도면은 병력이 예, 얼마입니까? 네. 오버로드 3기면 히드라 한 부대인데 이제는 예, 마무리 공격이 되겠네요. 예, 뭐 히드라 한 4대 5부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가디언으로 상대편의 전위를 거의 상실케 하고 아 GG 마무리됐습니다. 자, 박경남 선수 비록 오늘 8강 두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나도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 2패로 이번 데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현 선수는 비록 졌어도 8강 1위로 4강에 진출합니다.